시민개비 난이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1년 365일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동쪽으로 가시거든 재수소망 이루시고 서쪽으로 가시거든 여러분 로또 1등 되시고 남쪽으로 가시거든 마음에 맺힌 것 내려놓고 북쪽으로 가시거든 조국 통일 이루소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1년 365일 좋은 일들만 있으시라고 여기 있는 도라조 공연단과 신이와 우리 곱다니까지 하느님 주네 부처님 주네 천지 신명계 비희다. 신전에 각종 신전에 비기나니다.
당신 모든 여러분들 이것들 열어라고 저것들 열어라고 박수 한번 주시구려. 지나게
이거 오래간만에 MR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탱탱탱탱 튀어가지고 우리 언니는 이게 미운 사랑이 원래 이게 늘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이렇게 부르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이렇게 바꿔가시오. 그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연을 맺고 같이 살보비고 부부가 산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봐요. 20대 때 결혼을 한다고 해도 20년을 각자 다른 엄마가 키웠잖아요. 우리 엄마랑 얘네 엄마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나는 얘네 엄마랑 이제 시어머니니까 얘네 엄마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남자는 또 장모님이니까 불편해가지고 또 많이 들어야 되고 하니까 서로가 진짜 배려를 많이 안 하면은 그래서 자꾸 이제 걸로 갈라쓰고 법원 가고 서로 조정기간 4주를 거쳐가지고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 진짜 괜찮은 삶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야지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살면 쓰레기장 돼요. 진짜로 여자끼리는 잘 안 치워.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 그렇지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뭐라도 하나 주워서 우리가 빨래통에 넣고 쓰레기도 버리고 밥도 하고 하지 안 그러면은 진짜 잘 안 그러게 되더라고요. 여자끼리 살면은 온 집안이 그냥 서로 안 치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왕이시면 남녀가 다정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라버니들도 남녀가 다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혹시 다정하지 않더라도 생길 거예요. 왠지 알아요? 우리 집에 왔다 가면 다들 여친이 생겨서 오시더라고. 여자친구분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오라버니랑 언니처럼 맥주도 한잔 하시고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소주도 한잔 하러 이렇게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은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확 잡아치워. 잡아트려요. 여자는 잡아트려야 맛이요. 그치? 옳지 않아요? 안 잡아트리면은 그 남의 거지. 내 거 아니요. 일단 잡아트리고 해야죠. 확 잡아트려가지고. 우리 어라버니들이 또 즐거운 또 여인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가요. 바이바이. 우리 엄마가 오시자마자, 꽈배기 있다. 꽈배기 먹을래? 하고 꽈배기 바로 사셨어요. 난 이렇게 딱, 맛있겠다. 해주시니까 되게 고맙더라고. 조심히 가. 아이고, 착해라. 오메, 인사 잘하는 거 봐. 부모님이 진짜 잘 키우신 거예요. 나는 아직도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저희한테 항상 하시는 말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인사 잘해라 얘기 맨날 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희를 보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여. 갔을 때 인사 그래 미안하다. 인사만 잘한다고 했다가 그래요 내 탓이지 뭐. 그래 내가 그래 저 새끼 저거 내가 데리고 산 지 9년 차인데 9년 데리고 살고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날 등기 왔더라고. 뭔지 알아요? 이제 갈라 쓴다고. 우리 이제 통보 받았어요. 인천 가정법원에서. 그래서 내가 혼자 솔로가 된 지 이제 이틀 됐어요. 토요일부터 솔로요. 12시부터 반영이더만. 그래서 내가 솔로가 됐는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 엄마 인사 잘하라 그래서 나는 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인사를 잘했지. 어머 여보 안녕하세요. 어머 여보 고마워요. 어머 여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랬는데 너무 순종적인 여자는 매력이 없다고 까였슈. 그래서 언니도 그래요. 우리 언니도 그럴게요. 너무 순종적으로 고마워요. 제가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요. 이건 네 거예요. 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언니도 조금 이렇게 세게 말할 때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여자는 통통 튀는 매력이 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통통 튀는 매력으로 한 번 더 보이려고 우리 오라버니들을 위해 허리를 좀 돌려볼까 하고 돌리도록 것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아? 나 돌리도 하나 하고 나미가 하나 같이 줘요. 요거 해가지고 내가 통통 튀는 매력으로 세시집을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 생각 중이야. 저 오빠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잘 보니까 얼굴이 괜찮네. 역시 돌려! 하! 내가 이따 놀러 갈게.
음악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식구들밖에 없어. 여기 앉아가지고 술 드시고 커피 드시는 우리 오라버니랑 언니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 할 수가 이슈. 이게 여 세상에 서로 티키타카가 되고 오고가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 오고가고가 되게 어렵게 건너편에 햇볕 쬐고 계시면 큰일 나요. 이거 다 벗겨진다는 게 이거 좀 오래 보존하려면 자고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커피도 한잔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맛있었어요? 괜찮아? 아이고 조심히 가세요. 아유 이쁘다. 여자 둘이 다녀도 괜찮네. 우리도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파전에 소주 한잔 할까요? 저하고 이제 우리 이모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맨날 일만 하러 다녔지 뭘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디 돌아다닌 적도 없고 진짜 그렇지 않아요? 좋은 축제장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뭐 여기저기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많이 다녔는데 둘 다 맨날 돌아다녀가 본 적이 없어. 어? 내가 술을 할 줄 알았으면 나 여기다 소주 탔을 텐데 아쉽구만. 내가 술을 잘 못해가지고 대신에 오라버니 술은 못 먹어도 내가 이따 들를게. 들르러 갈게. 그리고 한 잔씩 내가 또 술도 같이 따라줄 수는 있지. 나 물 먹으면서 술 잘 따러 이따 따르러 갈게. 우리 같이 술 한잔 합시다. 저 건너편에 우리 쪼까리님이랑 있는 언니들은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못 건너오시겠대. 나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언니들 괜찮아? 오늘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네. 어저께는 손님도 많았고 여기 오셔가지고 한잔 했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안 죽고 커피 드시러 오시라 그랬더니 조금 걷다가 생각해본다고 해가지고 내가 두고 왔어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 음악 소리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나서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할게요. 소리 한 번 더 올려드릴 건데 우리 애멀 중에 좀 좋은 거 뭐 있지? 맞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 이거 안동역에서 한곡 올라갑니다. 생각 있으면 들어와요. 거기 있으면 더워요. 자 노래 한곡 더 올라갑니다.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지시겠습니다.